다 깎았고. 완전 쇼게임이네. 재밌겠네요. 구매한테. 아, 우리 두께씨 연수큐 어떡하면 좋아. 밖에서 지금 식구들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스타트 합니다. 초고 10점 못 치겠어? 초고 10점을 못 치겠냐고. 고리나큐 안전 좋지요. 백컴스타일님 952번째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아, 설마 초고 10점을 못 치겠어. 방송 나가서. 아이고, 아루이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어묵꼬치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쌉이오스. 어묵꼬치님 시발개 감사합니다. 아루이사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쌉. 아이고, 아루이사님 또 쪼갱풍 감사합니다. 31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서와요. 지금은 10대8 완전 쇼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밖에서 식구들 기다리고 있어갖고. 근데 지금 현재 초구 3점째 쳤죠. 이닝을 알려줘야 되니까. 어, 거의 매진되기 직전이에요. 여기 오늘 관전하러, 직관하러 오신 분들 두 분이나 계시는데 서로 혼자 오셨어. 궁금하셔가지고. 자, 구경하시다가 손 막 근질근질 하니까 또 게임도 열심히 치시고. 야, 초구 3점. 아, 백컴님이 10점이세요? 이야. 아, 여명님 말씀드릴게요. 뚜끼씨한테 말씀드릴게요. 게임하는 중에는 잘 못 보니까 핸드폰. 아, 11 쓸까? 고리나 거 한번 써볼까? 아유, 어떡하니. 고리나가 좋죠. 여기서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오빠들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각 치면 한 세 분 정도가 고리나 큐를 쓰고 있어. 똑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여명님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사진 저예요. 사진에 손 좀 댔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까먹고 내가 저 사진 안 하고 딴 걸로 했는데. 아, 욕만 입 엄청 먹었네. 아, 얘 또 뭔 개소리 하고 있어. 꺼져, 너는. 아유, 아까부터 개소리를 하고 있었구나. 잠깐 안 보고 있었는데. 아, 정신병자도 참 많아. 아, 사진? 사진 뜨면은 나오는 거지, 천천히. 자, 지금 5대0이에요, 5대0. 나머지 5점. 아니, 여기 보다가 핸드폰 안 보면은 설명하느라 좀 바빠요. 네, 알겠어요, 니자형. 자, 나머지 5점. 접시. 접시 쓰리가락. 이야. 나머지 4점. 네, 알겠어요, 니자형. 아, 오늘 병원 갔다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네. 10개 이상 뜨지롱. 덩크유님. 7개 고마워요. 자, 나머지 3점. 아, 네, 현금가예요, 백헌님. 현금가. 자, 철창에 갇힌 기분이죠, 두께씨.
지명 사진 이렇게 딱 찍으면 되겠네, 우리 두 개씩. 그지? 나머지 3점. 2이닝째예요. 아, 우리 두 개씩 어떡해. 한번더 접시. 아이고, 이걸 놓쳤네. 기회 왔어요. 자. 나머지 3대 8. 아, 네, 감사합니다, 여명님. 아, 초롬요. 우리 두 개씩 어떡해. BJ는 지면은 게임이 안 내요. 제왕님. 자, 회전 좋아요. 게시했어요, 게시. 아니에요, 지금 원상이 오빠한테 이제 강좌 그 촬영 안 하잖아요. 이제 뭐 강좌 촬영 안 해요. 저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이 오빠랑 할 수가 없어요. 겹치기 때문에. 야, 이거 놓쳤다. 여기서 퍼지겠죠? 아, 빌페터님, 알겠습니다. 두께씨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측 하단에 보내주시는 이 카톡 주소는 두께씨 주소예요. 그래서 두께씨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거예요. 네, 제왕님, 놀러 오세요. 땡큐 뚱아님 18님 별풍선 18개 아유, 땡큐 뚱아요. 쌉싸 뷰스 아, 내가 그 욕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빠니까 해줄게. 씨발개 감사합니다. 연습국 가자. 연습국 가자. 가끔씩 해도 되겠지, 늦어요? 자, 나머지 2점. 샷 타이밍이요? 저는 항상, 예를 들어서 우라가 떴어요. 그러면 저는, 아, 이 우라는 끊어서 쳐야겠다. 아니면 밀어서 쳐야겠다. 한번 공 중에 펌프질을 한번 해요. 이것도 예비 퀴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팔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예비 퀴즈를 먼저 한번 하고, 아싸, 나머지 1점. 그리고 나서 엎드리고, 나머지 펌프샷 3번에서 4번 정도 하고, 느낌 맞으면, 샷이 나가는 거예요. 전 타이밍 그렇게 잡아요. 성현님, 고마워요. 자, 나머지 1점. 아, 그래요? 그거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고수분이 저를 강좌를, 레슨을 해주시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가야 돼요. 말잘 듣고. 근데 너무 또 재미없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너무 혼난 것 같이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까치밥이네. 너무, 좀 너무 혼내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갖고, 이제 농담성으로 좀 가긴 했지요. 근데 여기 때랑은 조금 달라요. BJ, 우리 해커 오빠 40점 치고요. 우리 두께씨, 콩나물 머리는 30점. 저는 20점입니다. 앙지야 어서 왕. 저 보려면요. 저희 구정으로 놀러 오시면 저 있어요. 좋아. 자, 나머지 6점. 이제 완전 타이트한 쇼머리죠. 쇼게임이죠. 맞아 맞아. 후구 있다. 거기에 또 두기 씨가 또또 후구를 갖고 있네. 그쵸 한참. 야, 저는 콩나물 게이샷은 뭔가요, 여러분들? 아, 뭐 결혼이에요. 당구랑 결혼했어요. 아, 콩나물 게이샷 잘 봤죠? 여러분들 저렇게 치면 안 돼요. 자, 끝나나요? 끝나나요? 자, 후구 갑니다. 후구 갑니다. 자, 달려라, 두께야. 아, 연락 자주 하죠. 야, 6점을 칠까? 자, 부분 갑니다. 아, 진짜 찰 열심히 쳤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탈팽이. 로보토님 별풍선 100개 아, 땡큐 로봇돈 제 쌉싸 명수도 아유,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통통생활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로보토님. 나머지 5점. 자, 나무. 편하게 봐야 되겠다. 가지야, 두께씨. 없잖아.
연습고 가자! 우리 두께야! 뭐 하러 들고 오냐? 형, 고생했어, 형.